자, 안녕하세요. 한국사문출입니다. 69회 시험 보고 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은 간단하게 킬러문항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해설 강의는 전자철판 통해 갖고 찍고 다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등급 난도가 많이 상승했어요. 68회보다는 69회가 다소 난도가 내려가긴 했지만은 작년부터 전반적인 난도가 상승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하고 구분해보자면요. 그 박스 지문을 제시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보다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은 공무원 시험이 조금 쉽거든요. 다만 선지는 공무원 시험은 선지도 틀린 선지를 내요. 그에 비해 한등검 시험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없어요. 선지 자체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박스 지문과 매칭되는 걸 찾으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난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난도를 보면은 공무원 시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상당히 난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진 한등검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제가 한등검 어플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1년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었어요. 제가 강사 시절, 수험생 시절 경험을 다 바탕으로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려운 곳을 정말 잘 긁어줄 겁니다. 무료 어플이니까요. 많이 사용해 보시고 좋은 점 있으면 소개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한능검 엔지의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키워드 검색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듣고 있다면 그날그날 들은 것을 복습하고 싶을 때그 키워드를 여기에 쳐보세요. 예를 들면 관계투쟁을 배웠다는 관계투쟁을 치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뭐 다섯 문제, 열 문제가 쭉뜰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쭉 풀고 가면은 그날 복습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왕, 그 다음에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 그 다음에 칠색이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하나씩 치면서 복습하면은 그날 그날 배우고 있는 강의들을 복습하기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완숙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개념 강의 다 끝내고 완숙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기출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그때 회차별로 푸는 기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대별, 유형별 시대별로 푸는 기출 문제 두 가지를 만들어 뒀어요. 요거는, 점수도 내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68회, 69회, 이런 식으로 풀수 있는 거고, 요거는 시대별로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일제, 현대 나눠서 풀수 있고요. 또 다시 그거를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나눠 풀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가는 진도에 맞게도 할수 있고요. 그 중에 필요한 거 먼저 이렇게 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푸시고요. 여기서 풀다가 틀렸던 것들은 나만의 오답 노트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오답 된 것만 다시 푸시면은 또 2회독, 3회독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빠진 거 없이 기출 문제를 다 보고 할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에 맞게 실력도 많이 상승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야심차게 제가 만든 건데요. 아, 제가 한국사 키워드 엔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 키워드 엔제는 뭐냐면요. 여태까지 기출됐었던 선지들만 쭉 모아갖고 하나의 문제은행을 만든 거예요. 이 선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선지는 그대로 다음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선지만 그대로 익힌다면, 이 선지에 있는 키워드만 다 익힌다면은 웬만하면 안 틀릴 거예요. 한능검은 네다섯 문제 정도만 신규 문제,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한 40문제 정도는 네다섯 문제도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신유형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문제, 많게는 그냥 50문제 전체가 기존에 있었던 문제은행식의 문제들이 다시 조금만 변형된 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들을 그 키워드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압살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잘 하라고 만든 문제집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선지들을 이거를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갖고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게임하듯이 이 키워드 선지를 문제를 풀면은 게임 점수도 축적이 되고요. 게임 점수 축적이 되면은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랭커 중에 추첨해갖고 5명한테 커피 드리고요. 참여자 5명한테도 추첨해갖고 커피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상품도 타고 시간 대비 아주 효율적인 공부도 할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게임하듯이 공부하라고 만든 겁니다. 요건 하루 30분씩만 투자하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이세 가지 방식으로 앱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쑥쑥 성장할 겁니다. 시험 전에만 활용을 해도 평상시 성적보다는 30점 이상은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능검에 매번 출제되는, 이거는 문제 자체가 이제 출제은행 같은 게 있습니다. 출제은행처럼 매번 출제되는 문제들만 모아서 최빈출 기출 모의고사를 만들어갖고 제가 이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험 1주 되지는 2주 전에만 판매를 하는데요. 이제 전야제처럼, 본인 스스로 전야제처럼 마지막으로 정리 겸 마지막으로 키워드 확인 쭉 하고 가라고 만들어 드린 겁니다. 순서는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1, 근현대 2 순서로 나눠갖고 문제를 출제해놨고요. 요거를 3회독 할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회독도 진행하면서 이 자체에 대해서 복습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는 다음 시험에 또 나올 만한 문제들이에요.
실제 이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아, 다음 시험에 나오든 다다음 시험에 나오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들만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험에 실제 운 좋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시험 직전에 공부가 좀덜 됐다 하더라도 시험 직전에만 30점 정도의 업을 할수 있습니다. 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갖고 시험 3주 전에는 제가 스터디를 운영을 해요. 스터디는 이 최빈출 기출 문제들을 모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풀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진단 과제도 드립니다. 그거를 스터디 동안에 하루 30분씩만 모의고사를 푸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12일 동안. 자, 이걸 잘 참고하시면은 아, 시험 직전에 마무리를 확실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점수도 한 30점 이상은 업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킬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러 문항은 상위권의 킬러 문항하고 중위권의 킬러 문항을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위권의 킬러 문항은 두개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39번하고 47번 보시면 됩니다. 39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에 보시면은 아, 가는 신한공사인데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키워드죠. 각 공화국별로 경제사 키워드가 몇 개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순서를 물어보는 게 자주 나옵니다. 한 2, 3회에 한 번씩은 출제가 돼요. 신한공사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 출제가 되는데 신한공사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에 각각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신한공사 미군 정식이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 제국주의과들은 식민지를 침탈할 때그 마치 정부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체가 나서서 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사업체를 앞에 앞장세웁니다. 네덜란드나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면 일본이 동양청식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걸 내세우고, 그러니까 한국을 이른바 식민지화 시키기 전에 먼저 만들어요. 1908년에 동양청식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10년에 이른바 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양청식 주식회사를 통해 갖고 식민지에 있었던 자산들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둘수 없잖아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 미군정이 동양청식 주식회사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한국공사라는 거예요. 이게 미군정이 수립됐다. 동양청식 주식회사의 자산을 끌어왔다는 말이에요. 이말 자체가 신한국공사가. 광복하고 난 뒤에 45년 10월에 만들었는데 법으로 만들어진 건 46년 2월에 만들어집니다. 하여튼 미군 정식인 말하고요. 자, 이거는 농지 분배 말하는 건데 농지개혁법을 말해요. 이제 이승만 정부의 시기 군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한번 정리해 두고 가시면은 이승만 정부 시기가 하나의 덩어리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나눠져 기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를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하나가 식민 잔재 청산 시기가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 정부든 간에 해방이 되고 나면 반드시 과거 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첫 번째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초반부의 업적이고요. 두 번째 한국전쟁 시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구집권을 위한 노력을 했었던 시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세 개의 시기가 다른 칼라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시기 구분을 딱딱딱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부할 때 이게 칼라가 구분이 되지 않게 공부하면 다 섞여서 나와요. 조봉암 처형이라는 게뭐 여기에 있었던 건지 여기에 있었던 건지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칼라가 딱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민잔재 청산 시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과거 청산 시기에 있었던 자 하나가 이제 친일 잔재 청산하는 건데 그거를 반민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두 번째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두 가지로 처리합니다. 하나가 농지고 하나가 그러니까 산업자본인데요. 아, 농지는 농지개혁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법입니다. 또 하나가 귀속자산처리법이라고 해갖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산업체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이제 법을 만든 겁니다. 반민법은 48년에 만들어지고 농지개혁법과 귀속자산처리법은 49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언제? 이 덩어리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 농지개혁법입니다. 아, 식민잔재청산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키워드가 3정부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5정부를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 무무오, 우리는 유유삼이라고 했고 유상분배, 유상매수, 3정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매수했고 유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가격이 있어요. 여기는 12할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150%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5년 동안 나비케 합니다. 5년 동안 분할 나비케 하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야, 그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고 나면은 5년 동안
생산물의 30%씩을 5년 동안만 주면 내 땅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농지개혁법은 49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질질 끌다가 안 해요. 질질 끌다가 50년에 개정이 되는데 개정법이 돼서야 시행이 됩니다. 근데 바로 3월에 시행을 하는데 6월에 전쟁이 터지면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48년의 위기라고 하는데 반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승만 정부가 위협에 처합니다. 이게 국회가 만든 거고 행정부는 반대한 입장이었었어요. 행정부가 결국은 국회가 만든 이 반민특위라는 기구를 습격함으로써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친일 청산에 소극적이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 그 일제가 남긴 재산에 관한 철회에 관한 법도 소극적으로 태업을 하다가 늦게나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한국 전쟁 때문에 잘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민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봅시다. 건국동맹은 여운형이 광복 직전에 만든 거였었어요. 44년에. 광복 직후에 이제 이거를 건국준비위원회로 만들었던 거고요. 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 직후에 체결한 겁니다. 전쟁 직후에. 사상범 예방 구급령은 뭐냐면요. 사상범은 빨갱이라는 건데, 빨갱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때 처음 나타납니다. 치안유지법 만들 때. 그 치안유지법의 하위법인데, 중일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전체주의 체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기본권이라는 게 완전 사라지게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라는 게 완전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때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은 죄를 짓지 않아도 구금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법치국가의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그 총동원 체제 시기하에서는요. 37년 이후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 50총선거. 이게 미군정에서 이승만식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 딱요 시기 때 있었던 겁니다. 50 총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갖고 1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경향신문 폐간되었다. 이건 이제 영구집권 체제에 있었던 겁니다. 54년에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을 만들고요. 이게 이제 그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겁니다. 초대 대통령은 끝까지 갈수 있다. 이게 사사건이라고 해갖고요.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만든 법적 근거를 만들었던 거고, 그 56년 이제 대선, 세 번째 대선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때 라이벌이 등장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위기가 되게 돼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82살이었었고요. 라이벌은 50대 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큰 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은 민주당이 됐었고요. 58년에 반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뭔 일을 벌이냐면은 이때 라이벌로 등장했었던 조봉암을 이제 제거하고요. 이걸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법 파동이라고 해갖고 국가보안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보안법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요, 그 뼈대가. 자, 그리고 59년에는 그 민주당 정권을 지지했었던 신문이 천주교에서 만들었었던 경향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장면이 천주교 신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지리도 불리고 있었어요. 그 신문을 아예 폐간시켜 버립니다. 이게 59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진보 경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조져버렸다 하면 돼요.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경향신문 폐간. 이게 60년 다음 선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58년에 반격이라고 해요, 뭉뚱그려갖고. 그리고 60년에 네 번째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3.15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진보 경향 부정했다 하면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진보 경향 부정했다. 자, 그걸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4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최근에 한등검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58회, 59회, 특히 59회를 기점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수험생들이 그때 이제 많이 증가했거든요. 공무원 시험 중에 경찰 시험이 약 4, 5만 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경찰 시험이 한등검으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쯤에 난도를 이제 확 높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변화했는데 변화된 특징이 뭐냐면은 그 59회 이전 시험의 특징은 박스 지문의 키워드가 되게 풍성했어요. 되게 명확했고. 근데 그 이유는 박스 지문의 키워드를 되게 많이 줄이고 있고요. 또요 시험처럼 지금 39번과 47번처럼 모르는 사료를 제시하고 사료 안에서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는 것들이 제법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사료를 제시하고 요 부분만큼은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어렵게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선지가 공무원 시험보다 좀 쉬운 편이지 하는 거 시험 선지 자체는 틀린 선지를 안 내거든요. 요거는 다 맞는 선지에 이거랑 그 본문에 있는 박스 지문하고 적합한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요 시간 강도도 되게 넓고. 근데 공무원 시험은 선지 자체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요것만 볼 때는, 박스 지문만 볼 때는, 한 등검이 좀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그게 좀 달라진 점이다. 그래서 박스에서, 사료에서 내가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는 점이 조금 어려워진 점입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서당이라는 게그 군대 용어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신라 때, 삼국시대 때는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해 때부터 중국 제도가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제 고려는 이제 명확해지고요. 고려 때부터 들어온 제도, 중국화된 제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중세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고대하고는 많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규범이 되는 제도였었어요. 지금 우리 규범이 유럽이나 미국이라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시대를 우리가 계속 이제 수입해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떤 규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 규범이 되는 체제를 받아들인 시기는 이제 중세라고 해요. 고대 때는 상당히 독자적이었었고요. 그 이때는 서당이라는 게 있었다. 발해 때부터는 위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중국 지도입니다. 당나라 시제도예요. 발해는 10이라고 했었고, 고려는 이군역이라고 하는데 합치면 이제 8위가 되는 거예요. 조선은 5위라고 합니다. 뭐뭐 위위위 그러면은 발해 아니면 고려 아니면 조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국왕 친위군은 특히 2군이라고 해갖고 구분했었어요. 2군 6위라고 해갖고, 2군은 국왕 친위군, 6위는 전투병이었었습니다. 이 2군을 응용이라고 해요. 우리 한능검에서 제법 이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능검에서는 응양군, 용호군 하는 게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선지로도 나오고 이렇게 박스에서도 나옵니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응용. 옛날에 그 혜태 김응용 강도라고 했었거든요. 김응용 강도. 그때는 기억하기 쉬웠었는데 지금 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응용하시면 돼요. 응용. 제법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의용이라고 있는데요. 조선 전기 때까지는 오위라고 해갖고 위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조선 후기 때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전쟁 중에 훈련 도감. 도감은 임시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도감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가 이게 중앙군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만들어지는 게총 5개나 되었고 오군형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조선 후기 때 군대인데 요거는 위라는 단어가 아닌 단어를 쓴다는 걸좀 기억하시면 돼요. 훈련 도감. 그다음에는 청청청 세 개가 나와요. 인조 때세 개.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이세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숙종 때 금의용이 만들어지면서 총 5군형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해요. 이제 특이한 것은 숙종 때부터 이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요건 5군형이고요. 그 뒤에 정조 때는 장룡령이라고 해갖고 5군형과 별도의 국왕의 친위군을 따로 만들어요. 어쨌든 그것도 영이죠. 자, 그리고 이 영을 1881년 개화정책 발표할 때 90군대를 축소를 시킵니다. 두 개의 영으로. 이거를 무위영, 장어영이라고 하는데 이걸 키워드로 제시한 겁니다. 이걸 찾으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위영, 장어영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거 찾아야 되니까 좀 어려웠었을 겁니다. 이제 많이 풀지 않은 분들한테는요. 이걸 기억할 때는 무장이라고 기억하시고요. 뭐뭐 영자들하는 게, 아, 일단 뒤다라는 걸 먼저 크게 시대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좀 수월하게 풀었을 겁니다. 무장,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군영 때는 금의영 하나만 영이 있었고, 정조 때는 장룡이라는 친위군대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 라, 다 하면 되죠. 이건 숙종 때입니다. 오군영이 완성됐었던 조선 후기 때. 요거는 이제 개항기 때입니다. 81년에 군제 개혁할 때 있었던 겁니다. 그 특이한 것은 이때 90군대는 줄이면서 신식군대를 새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별기군이라는 겁니다. 교련병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신식군대를 띄워주고 90군대를 차별하면서 요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은 임오군란이라는 군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90군대에 대한 차별대우, 즉 이영을 만들었는데 요 이영에 대한 차별대우, 별기군은 잘해주고 얘들 안 해주면서 그게 다음에 군란으로 번졌던 겁니다. 요걸 같이 기억하시면 암기를 하기가 쉬워지고요. 얘만 따로 기억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제 공부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되는 단어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잘 묶는 사람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암기를 되게 수월하게 합니다. 잘안 잊어먹고요. 자, 그리고 답은 2번입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 킬러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위권 학생들의 킬러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킬러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11번의 지역사 문제, 18번의 최영 문제, 26번의 기사반국, 27번의 박제가, 34번의 고종 강제퇴위 이후의 기유각서, 43번의 삼차기원, 즉 이궁하고, 48번의 신문왕, 그리고 50번의 김영삼 문민정부 문제 정도가 또 점수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에 보시면은 그 고려는 수도, 발해나 고려는 수도가 한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수도 체제를 두고 있는 것도 일종의 황제 체제입니다. 황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잘 보여줘요. 보시면은 개경은 원래 수도였었고요. 개경 외에 서경이라는 걸 처음 만든 게 태조 때였었고요. 요거 설치한 걸 가지고 태조 때 북진 정책의 근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종 때는 유학자를 많이 채용하면서 그 유학의 원류였었던 그 신라 지역 있죠. 그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많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 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었던 그들의 원류였었던 경주 지역을 동경으로 격상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문종 때 가면은 동경을 폐지하고 남경 새로운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 지역입니다. 남경을 설치하게 돼요. 예, 그 문종 때 숙종 때에다 궁궐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 고려시대 전공자들은 이 궁궐이 어디에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서울이 워낙 개발이 많이 돼 갖고 개발하는 과정에 궁궐의 흔적이 될 만한 곳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없나? 어디지? 그냥 궁금해하는데 서울 중에 유일하게 개발이 안된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만약에 가능해진다면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려시대 궁궐터가 발견된다면은 그 북한 지역에는 남한 지역에 고려시대 최대의 유적지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될 거예요.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줘 보세요. 자, 이거 삼경체제라고도 합니다. 처음엔 양경체제였다가 삼경체제로 발전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서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종 때는 개경하고 서경을 그 황제급에 맞게 도로 격상을 시킵니다. 황도서도라고 해갖고 개경은 황도, 서경은 서도로 격상을 시켜서 부릅니다. 자, 조이총 반란을 일으킨 게 서경유수 조이총이 일으켰던 거죠. 서경입니다. 동령부 설치되었다. 원 간섭기가 되기 전에 원나라 관측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쌍동탕이라고 해요. 쌍성총관부가 설치됩니다. 이건 최씨조건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설치돼요. 1258년에. 자, 그리고 강화되어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까지 뚫립니다. 서경지역에 동령부 설치돼요. 두 군데 뚫리니까 이제 뭐 저항 없이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국내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이게 58년, 이게 70년입니다. 개경으로 환도할 때안 따라가고 섬으로 도망 다니면서 계속 항쟁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삼별초 항쟁이 나오는데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진압된 곳이 제주도잖아요. 여기다 설치한 게 탐나총관부입니다. 이게 일종의 목마장을 만드는데 사실상 이게 남송 정벌과 일본 정벌을 위한 전초기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목마장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쌍동탕이라고 해요. 동해, 서해, 남해 뚫러갖고 다 원나라 정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원나라 일본 정벌하면서 만든 게 서울 한복판에 개경 한복판에 만든 게 정동행성이고요. 쌍동탐정이라고 돼요. 자, 동령부 서경지역이 만든 게 맞습니다. 정몽주가 죽은 것은 개경입니다. 개경의 선죽에서 죽었고요. 묘청이 서경천도운동 일으킨 게 서경 맞죠? 거기서 반란 일으킵니다. 성룡사 구층목탑은 경주의 랜드마크입니다. 경주에 있었던 거예요. 신라 거예요, 신라 거. 자, 흥덕사 금속화차 직심체절. 요거는 이제 청주에 있었던 겁니다. 청주 흥덕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인쇄 박물관이 청주에 있어요. 청주 놀러 가시면 한 번씩 들러보세요. 자, 정서가 정과정곡이라는 곡을 짓는데 이게 임금을 그리워하는, 임금을 사모하는 그 곡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 충절을 대표하는 곡으로 가장 대표적인 곡입니다. 그것도 시기가 명확한 곡이라 유명한 곡입니다. 고려시대 가요예요. 고려시대 가요. 그 인종의 동서인데요. 그러니까 인종 와이프하고 이 정서의 와이프가 자매지간이에요. 그 인종 와이프의 아들이 의종이 된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의종의 그 이모부가 되는 겁니다. 그 의종이 즉위하자마자 유배를 가요. 유배 갔는데 의종이 약속했단 말이야. 그거 풀어주겠다고. 안 풀어주니까 언제나 풀어줄까, 언제나 풀어줄까 하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썼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왕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게 아니라 왕에 대한 이제 충심으로 왕의 뜻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그랬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 왕에 대한 충절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해요. 이 사람 고향이었었던 동네 지역, 지금 부산 지역으로 유배가 갖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언제 불러줄까 기다리면서 썼던 곡입니다. 이건 동네 지역이에요. 많이 어려웠었던 게 5번 지문이 많이 어려웠었고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끼어든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선지도 몇 개는 신유행의 선지가 새로 개발이 돼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 선지는 다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철령의 설치 반대하고 유동정벌 추진했었던 건 최영입니다. 최영. 유동정벌의 주체가 최영하고 우왕이었었습니다. 그 우왕 말년에 이인임이 권력을 쭉 잡고 있다가 우왕 말년에 최영과 이성계가 이인임을 쫓아내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권력 다툼을 벌인 게 유동정벌이에요. 그래서 유동정벌은 최영이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었던 작전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근데 여기서 이성계가 최영이 군사를 통솔하지 않고 왕의 부탁으로 남는 바람에 결국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순서대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고요. 자, 이 최영과 이성계가 유명해진 데에는 왜구와의 수많은 전투로 이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왕 때 중요한 전투들이 많았었는데, 자, 이거를 이두 개가 제일 잘 나오니까 요거 두 개만 합치면은 화진포 황산이라고 합니다. 이세개 합치면은 요걸 제일 잘 기억하고요. 홍산 전투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지문이에요. 선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건데 자주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이 오랜만에 나온 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선지가 그 해설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 중요하지 않아갖고 나중에 그본 해설 강의할 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 서시 남시 신라 시대 치장이었었던 서시 남시가 오랜만에 나왔던 거고. 최영의 홍산전투도 오랜만에 나온 선지입니다. 자, 그게 나온 거고요. 이걸 다 합쳐 부를 때는 홍화진 환관이 위대했다라고 돼요. 화진포 기억하시고 홍화진 환관 위대했다. 결국 환관하고 자제의 관료들이 공민왕을 시위하고 우왕이 왕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환관이 위대했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홍화진 환관이 위대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왕 때 중요한 사건은 요것만 창왕 때고요. 우왕 창왕 때 왜구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 요거는 명나라 관련된 거고 중요한 사건들을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화진 환관 위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홍산이 최영이고요, 황산이 이성계입니다. 이 둘의 유명세를 크게 떨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성계의 닉네임을 전국구로 확대시킨 게이 황산 전투입니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1번이 답이죠. 화통도감 최무선 건드렸던 거고요. 자, 정변 이렇게 목종 패한 건 강조정변이라고 하고요. 목종에서 현종으로 바뀌게 됐던 거죠. 의정부기를 도모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무신집권기 때 반란, 반무신란을 말하는데요. 김보당란을 말합니다. 김보당란을 문신란이라고 해요. 무신들에 반대한 문신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중부의 난과 더불어 김보당란을 합쳐갖고 이걸 무신정변이라고 돼요. 경인난, 계산은 두 번의 난 합쳐갖고 이때 문신들이 많이 죽거든요. 왕보기를 도모했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너보당 낫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신들이 나타나갖고 무신들이 죽고 나니까는 너보당 낫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보당란, 자, 교전 별감 되어 국정을 방학했다.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이후에 이제 무신 집권자들이 교전 별감이 되었고 국정을 장악합니다. 최충원뿐만이 아니라 최충원 이후에 무신 집권자들을 다 이렇게 했어요. 무신 집권기 때를 말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26번 한번 볼까요? 3대 환구 문제는 상당히 빈출되는 그냥 항상 나오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해설할 때 해설 그 기출문제 해설 밑에 딱 항상 암기사항을 하나씩 덧붙이거든요. 문제 하나 풀면서 그 주제를 반드시 암기하고 가라고 짧게 암기할 수 있게 정리해놓은 것과 두 문제를 덧붙이는데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문제마다 붙이는 암기인데 이게 숙종 때 3대 환구 문제에다가 항상 붙이는 암기사항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경기갑이라고 해요, 3대 환구를.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허적과 윤유가 죽었다는 무조건 경신이고요. 송셜이 키워둔데 이건 이제 서인화 관련된 문제입니다. 송셜이 졌다. 송셜이 유배되거나 사망했다 그러면은 기사환국입니다. 남인들이 기사회생한 거예요. 남인은 딱두번 집권합니다. 예속론제 때한 번, 환국 때한번 집권해요. 경신환국 때 남인이 몰락했다가 이 앞에 있었던 예송 때 기갑 경기갑이라고 하는데 갑인 예송 때 집권했다가 경신환국으로 다시 몰락해요. 그러고 기사환국으로 다시 한번 기사회생하는데 결국은 이걸로 남인이 완전 몰락하고 그 뒤에는 이제 서인만 남게 돼요. 서인만. 서인만 남으면서 서인들이 분열한 게 노소예요. 이때 경신환국 때 갑순환국 때 노소로 분화합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집권하면서 서인을 처벌하는데 서인 처벌한 사람 중에 서인의 대표가 송시열입니다. 이때 죽습니다. 자, 그리고 왕비가 서인 편이고 장희빈이 남인 편이었었어요. 그래, 왕비가 폐위됐다라면 기사환국이고 장희빈이 즉위했다라면 기사환국이에요. 자, 갑순환국은 반대로 됩니다. 송시열이 관장을 회복했다. 죽었지만 관장은 복구시킵니다. 그래, 왕비가 복위하고 장희빈이 다시 폐위되었다. 장희빈이 왕비가 아니라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남인이 졌다. 갑순환국을 말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걸 가지고 낸 겁니다. 한번 키워드만 정리해두면요. 문제가 매번 나와도 매번 풀수 있어요. 그냥 정리된 겁니다. 이걸로. 문제를 항상 풀 수, 미리 풀수 있는 거예요. 미리. 봅시다.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을 냈었다. 원자 책봉 문제로 문제된 거. 이게 이제 기사환국입니다. 장희빈이 잘 나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원자 책봉 문제. 기사환국이에요.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다시 희빈으로 내렸다. 왕비 박탈했다. 이게 갑순환국을 말합니다. 그 키워드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시열과 왕비 문제 이두 개를 가지고 구분 잘 해두셔야 돼요. 언제 잘 나오니까. 자, 무신 이진옥 반란은 이 사람은 김종서 부하예요. 세조 집권에 반대해갖고 세조가
김종서를 죽이고 집권하잖아요. 네, 그거에 반대해 갖고 이렇게 했던 난입니다. 계유정난 직후에 썼던 겁니다. 왕은 단종이 아직 왕으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송시열 4세대였다. 이게 요 때입니다. 기사환국 때. 기사환국으로 겨울 송시열이 유배되고 죽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거는 기사환국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자위대비 북상 문제. 이건 현종 때 예속 문제고요. 예속 문제. 이거는 숙종 때 얘기하는 거죠. 환국 문제는. 청계를 보면 사건 기초국사는 선조 때입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그 동인이 남북 분당이 됐었던 것이고요. 자, 탕평비는 영조 때고요. 탕평은 붕당, 아우 지긋지긋해. 붕당 없애자라는 논리로. 시작은 붕당 완화고요.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고 궁극적으로는 붕당 타파를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영조, 정조 때 있었던 탕평 정책이라고 합니다. 탕평 정책. 왜 이렇게 신문을 느끼게 됐냐면요. 숙종 때 환국 정치를 너무 죽기 죽이는 정치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숙종 아들인 영조. 영조 다음에 왕이었던 정조는 이걸 어떻게든지 타파하려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탕평 정치라고 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2번. 자, 한 번만 정리를 치면 잘풀수 있습니다. 자, 27번 실학자 문제입니다. 아, 저 실학자 북학이 너무 쉬운 키워드를 제시해줬죠. 자,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청나라 화가 나빙의 초상이 있다. 그리고 이 박제가 시가 되게 유명해져 갖고 청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많이 소비가 됐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요것까지요. 연행사 일어났었다. 자, 연행사는 중릉 쪽이 아니라 중상 쪽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중릉 쪽에 유형원과 이익을 연행사로 매칭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제법 자주 나왔던 겁니다. 연행사로서 연행 기록인 연행 기록문, 연기를 저술했다면은 북학파 중에 찾아야 돼요. 중상적 실학자 중에 찾아야 됩니다. 엄한 데서 찾지 마시고요. 이것도 키워두고. 너무 쉬운 키워드가 있다, 북학에. 박제가죠. 자, 지구 전유는 최한기라고 합니다. 최한기, 19세기 때. 자, 의산문답 무한우주론. 이건 홍대용입니다. 네, 북학파의 선구자죠, 이 사람이. 자, 기계도설 거중기. 자, 그리고 화성건설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 화성건설을 주도했던 사람. 정약용을 말합니다. 자, 서다 출신 규장각 검사관이 되었다. 규장각 검사관이 몇번 출제가 됐는데요. 사 검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조가 규장각을 만들고 거기에 서를 채용한다고 검사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채용됐던 대표적인 4명의 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박이유라고 해요. 박이유. 혹은 거기 좀 서유, 서유, 거기 서유, 박, 서유, 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서울들이 잘 나가니까요. 양반들이 시샘을 했었어요. 되게 뭐라 했었습니다. 야, 저것들 알통도 아닌 게, 적통도 아닌 게, 왕이 저기 채용해줬다고 나랑 같은 급으로 놀라고 하네. 어우, 재수없어. 저 출신도 안 좋은 것들이 뭐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래. 정말 재수없어. 이게 막 되게 따돌림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검사관, 초반에 채용됐었던 유명한 검사관을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 박제가 위득공 이미 출제가 됐고요. 서희수는 나올 가능성이 낮고요. 어렵게 나온다면 이동무 나올 수 있는데 이동무 자체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청장관 전서라는 글을 남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는 이 둘이 잘 나와요. 박제가 위득공이. 그래서 사검사가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누구야? 박이요. 박이요. 요세 명만 좀 기억하셔도 됩니다. 박이요. 자, 이게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규장각 검사관으로 서울 출신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요것 가끔 나옵니다. 가끔 박제가는 북학이가 잘 나오고 청과 통상 강조했다.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했다. 적절한 소비를 강조했다. 요게 제일 잘 나오지만요. 요것도 제법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추세라는 걸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양반전 박지원. 자, 그래서 이 의산문답 박제가 박지원 요세 명이 북학파다. 연행 기록이 있고 연행사로 따라갔다 왔고 연행 기록물 남겼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이죠. 이제 근현대 중위권 학생 킬러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황제편은 대리청정하려 했었다. 하지만 사실상 퇴위당한 셈이다. 고종황제 강제퇴위를 말합니다. 고종은 난 퇴위가 아니라 대리청정하는 것이다. 잠시 대리청정하는 것이다 라고 버틸려 했지만은 결국 그 이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강제퇴위가 됐던 거예요. 그이 사건을 고종황제 강제퇴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기출문제 해설을 할때 항상 암기 한줄두 문자랑 암기 정리해놓은 것을 덧붙이는데요. 해설 뒤에다가 거기에 덧붙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국 멸망기를 6년 동안에 멸망하는데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이 6년 동안에 이른바 4개의 조약으로 멸망당합니다. 이 4개의 이른바 조약을 의협 일정이라고 하는데 아, 의협이 일정이 많아. 의협이 좀 바빠. 의협 일정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쟁 중에 있었던 두 개의 이른바 조약을 의정협정서라고 하고요. 전쟁 끝나고 있었던 게 을사드격, 이 전쟁을 러일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을사드격 다음에 행정권까지 이제 완전 박탈시킨 게뭐 없을까, 뭐 없을까 이제 핑곗거리 찾다가 고종황제가 회의가 특사 파견했던 걸 빌미 삼아서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조약 체결한 게 정밀칠 조약입니다.
이걸로 사실상 다 끝나요. 경미칠주야. 자, 그럼 이제 잔챙이들 끝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의협을정 동기라고 합니다. 아, 의협에 을정이 많았고 동기들 잘생겨. 의협을정 동기 박탈했다. 아, 동기 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됩니다. 의협을정 동기 박탈. 요 순서만 기억하시면 금방 풀수 있는 겁니다. 한 줄, 두 문자만 기억하면은 매번 풀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요 7년만 때놓고 볼 때는 이걸 해고 정군이라고 해요. 아, 군대 해산된 데니까. 근데 우리 정군이 해고됐으니까, 해고 정군. 해그 특사로 고종퇴위되고 정미축제가 체결되고 군대 강제 해산되었다. 요 시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고종 황제 퇴위 이후에 요 사건까지 물어본 거예요. 동기 박탈했다. 의협이 일정이 많아서 동기 박탈했다. 자, 한번 손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별기운은 81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이 다음에 신식군대만 너무 이뻐하다가 이모군란 터진 거고, 82년에. 임자 들어가면 2년을 말해요, 임자. 82년, 이모군란은 82년을 말합니다. 자, 멜렌더프 외교군 파견되었다. 이모군란 뒤에 파견한 거예요. 이모군란 직후에 82년입니다. 자, 초대 통감. 을사드격 뒤에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1906년에. 이건 대한제국 멸망기 때 있었던 겁니다. 을사드격 뒤고, 요거 다음에 정미칠주하게 체결돼요. 고종 강제퇴위가 되고요. 자, 기후각서. 이게 맞습니다. 기자 들어가면 9년을 말합니다. 기. 1909년이고요. 관민공동의 헌의옥주는 1898. 자, 관민공동의 헌의옥주는 1898년 독립협회 활동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답은 4번이죠. 자, 43번 한번 볼까요? 43번은 그 역대 개헌 과정을 응용해서 낸 겁니다. 개헌 과정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어느 시기냐라고 물어본 걸낸 거예요. 자, 우리나라 내각 책임제 유일한 시기가 언제였었냐면은 4.19혁명 직후입니다. 60년. 이승만 하야하고 난 뒤에 이때만 유일하게 국회 중심제고요. 내각 책임제는 국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때가 유일했었고 그 위에는 다 대통령제입니다. 이때도 물론 대통령은 있었지만 실권은 총리한테 있었던 시기라고 해요. 국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의 수장이었었던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 위에는 다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이거 위에는. 자, 간단히 기억하시면요. 이거를 발사내각이라고 해요.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원치 잘 나오니까. 발사내각. 자, 이두 개는 이승만 시기 때 있었고, 이건 이승만 하야하고 난 직후에 있었던 것이다. 발사내각. 자, 내각 책임 때 있었던 것을, 이거를, 삼선견이라고 하는데, 삼선견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삼선견은 내각 책임제고요. 국회 간선제고, 대통령 국회 간선으로 뽑고요. 그리고 양원제였었습니다. 민의원, 참의원. 국회가 두개 있었단 말이지. 이걸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어제 수련회 때문에 몇차 갔어? 3차 갔냐? 하시면 됩니다. 3차 갔냐? 3차 개헌. 3차 내각 갔냐 해도 되고요. 3차 내각 책임제, 국회 간선제, 그리고 양원제. 3차 갔냐? 몇차 갔냐? 3차 갔냐? 3차 갔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랑 싹이 되는, 쌍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민의원, 참의원 이런 말 나오면은 요거랑 쌍이 되는 것이다. 자, 유일한 내각 책임제고요. 유일하게 양원제를 운영했던 시기가 요 시기인데요. 이궁합국 시기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 때도 규정은 있었어요.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양원제 규정은 있었는데 이때는 실행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실행이 됐던 것은 유일하게 요 시기 때만 실행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민의원만 존재했었고 참의원은 없었다.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의원, 참의원이 실제 있었다면 이때밖에 없다. 국민기획헌장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제법 나옵니다. 서울올림픽은 노태우 때 있었던 것이고요. 88올림픽, 88년. 자, 이거는 68년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8년 때 있었던 겁니다. 65년에 베트남을 파병하고 난 뒤에 북한이 68년에 도발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 상당히 전체주의 체제로 흘러가게 돼요. 그때 그 한국신민서사랑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진 그런 전체주의 시스템, 그 암송하는 그 어떤 뭘 만듭니다. 국가가 뭔가를 암송하게 만드는 게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자, 개성공단 착공시 노무현 때입니다. 한평공화 피해 사건은 농민들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일으켜갖고 성공했었던 첫 번째 사례라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 때입니다. 답은 5번이죠. 아, 이것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발사내각이라 하시고요. 3류, 3류, 그 다음에 3선류, 3선류, 그리고 7단 5단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박정희 때입니다. 3선견은 3번까지 할수 있다. 유신헌법은 또 종신제입니다. 끝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 연임제한을 철폐한 겁니다. 이게 중임제한 철폐하면서 끝까지 할수 있었던 거였었죠. 그두 번의 영구집권 체제가 등장합니다. 영구집권 체제에 질린 국민들을 위로한답시고 만든 게 단임제예요. 그 전두환 때 단임제가 처음 등장해요. 그 지금도 단임제죠.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원래 대통령제는 단임제하고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잘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임제를 둬야 돼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 그래야지 성적표를 매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막아놓은 제도라 이상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전두환 때는 7년 단임, 그리고 전두환 쫓겨나고 난 뒤에, 이거는 5.18 뒤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도 전두환 때 있었던 건데, 6월 민주항쟁 직후에 만들어진 게 5년 단임제입니다. 이것도 전두환 때 있었던 개헌이에요. 이두 개는 전두환 때 개헌, 이건 박정희 때 개헌, 이거는 이승만 관련된 개헌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승만 하야구 된데 있었던 것이고요. 7단호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은 개헌 과정을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통합 문제죠. 47, 48번은. 47번은 상위권 학생들한테 킬러 문항으로 소개했고요. 48번은 그냥 그 정도는 아니다 싶어서 주의를 뺐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느 왕인지 어느 제도인지만 파악하고 났다면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서당, 서당, 서당 하는 거. 신라 때입니다. 신라 때. 이걸, 다시 완성한 게, 통일을 완성한 게 신문왕 때입니다. 그래서 신문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홈들 난을 진압했다. 신문왕 맞고요. 여기 보덕국왕도 포함됐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고구려 사람도 포함됐다, 백제 사람도 포함됐다 이런 말 나오면은 통일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병부 상서 설치했다. 이게 이제 관청을 정비한 거잖아요. 관청을 정비한 걸 다른 말로 버풍이라고 해요. 버풍. 버풍의 뜻이 뭐냐면은 이 법은 속세 법인 율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세 너머의 법인 불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법은 시스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 정비한 사람이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병부 상서등 설치했다. 나전동골 효종. 정계 개벽유사 고려 태조고요. 상성총국은 전례불당 수복했다. 국민왕 때를 말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50번에 보시면은 그 문민정부라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 아, 요거를 조금 윗세대는 문민정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현재 세대는 문민정부 단어가 어려우면은 이것도 이제 굉장한 킬러 문항, 상위권 킬러 문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세대가 문민정부라는 단어를 얼마만큼 어려워하는지를 몰라갖고 일단 중위권 킬러 문항으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 되게 많이 사용되던 말이었었고 그냥 익숙하게 사용되던 말이었었거든요. 김영삼하고 같은 단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은 중위권 내지는 상위권의 킬러 문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그 숙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민정부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승만 이후에 계속 군사정권이 돼요. 6월 민주항쟁을 거치고도 군사정권이 바뀌지 않고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을 끝냈다는 취지하에서 김영삼이 처음으로 민간인 정부가 됐다. 군사정권 이후에 처음 민간인 정부가 됐다라고 했고 스스로 문민정부라고 칭했었습니다. 김영삼의 선거구구가 군정종식이었었어요. 군정종식.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내세운 게 문민정부라는 걸 내세웠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국민의 정부, 여기는 참여정부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잖아요. 이 타이틀도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했다면 아주 쉽게 풀렸을 거고요. 이게 누군지 몰랐다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군 내부의 사조직까지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좀더 나아간 이제 친구가 됐을 것이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의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잡혔다면 바로 나왔을 겁니다. 자, 각자 시대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분들이고 살아있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가 쉬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승만 시기의 평가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친일 청산 여부예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중요한 이제 평가는 산업화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산업화로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이때 실제 성과를 거뒀었고요. 그리고 이 군인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민주주의에 이제 우리가 발을 이제 내딛게 되는데 그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성공시킨 나라라고 합니다. 유일하답니다. 유일하다. 경제 성장을 짧은 기간 내에 성공시킨 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고 거기다가 민주주의까지 함께 발전시킨 거는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그게 되게 오묘하게 조화가 됐었던 나라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보시면은 이때의 산업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분배는 참아라라는 거였었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까는 양보해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철저히 억압하고 발전만을 내셨던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이때 4.19라는 극적인 상황으로 정권이 바뀐 거 외에는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게 김대중 정부 때인데요. 김대중 때 이때는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돼요. 본격적으로 김영삼 때부터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지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피우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함께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이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당연히 억압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었어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상충하는 개념으로 봤었는데, 아, 이게 같이 갈 수도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인지하게 됐었던 게 이때 시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상급의 경제 발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그 실현시킨 게 이때였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좀 전제하고 보도록 할게요. 6.3시 민주주의가 억압되면서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그 민주화운동이자 억압됐었던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일 국교정상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거죠. 이때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큰 자본은 차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차관이 대미 차관하고 대일 차관이었어요. 이때는 대미 차관밖에 없었다면은 이때 이후로 일본 차관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 차관하고 미국 차관이 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종속적인 경제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네, 그것도 키워드라는 기회 주세요. 한일 국교정상화랑 같은 카테고리를 묶고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암기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면 암기가 안 되는 거고, 63년에 63시, 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있었다. 같이 기억하시라고요. 65년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일본한테는 국교정상화로, 이때 베트남 파병하면서는 또 미국한테 돈도 받았다. 65년은 큰돈 버는 시기였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70년에 큰 돈을 쓰는 시기였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은 하나의 카테고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북방이교. 노태우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수교했다, 중국 소련과 수교했다라는 게 언제냐 그러면 노태우 때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중국하고 수교한 게 이제 이때였단 말이에요. 소련도 수교 일대 하고요.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었던 게 이때였었단 말이에요. 남북출돌위원회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박정희 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주화 경제가 동시 발전하면서 복지라는 게 본격화되게 돼요. 이 민주, 복지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때 나타납니다. 아주 잘 나와요. 김대중 때입니다. 역사 바로서기가 뭐냐면요. 이게 과거청산이라는 건데, 과거청산은 이승만 때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평가는 소극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거를 억압하는 쪽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군인 시기 때는 과거청산, 일제잔재청산을 입에 담지도 못했었어요. 입에 담으면 빨갱이로 물렸었어요. 이때는 불가능했던 시기였었고, 그러니까 그 과거 청산이 다시 돼야 되잖아요. 안 했던 거니까. 그게 누구 때 나타나냐면은 김영삼 때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과거 청산이 이제 친일 잔재 청산, 식민 잔재 청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나타나요. 식민 잔재 청산과 더불어 군부 잔재 청산까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때부터 과거 청산이 주요한 테마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때의 과거 청산을 적폐 청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대통령들한테 계속 과제를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김영삼 때의 과거 청산은 식민 잔재 청산과 군부 잔재 청산 두 가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게 하나의 박멸한 것이고요. 금융 실명제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썩을 대로 썩었었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이 실명제를 했던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죠. 군인들이 정치하고 있는데 아래 공무원들이 제대로 정치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아래 공무원들이 뇌물 같은 거 많이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도려냈던 것이고, 이게 건전한 경제라고 하는데 초석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고 총독부를 철거하고 국민학교를 지금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게 이때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영삼 때 과거 청산을 이뤘다. 근데 이때 과거 청산은 외형의 청산에 그쳤고요. 그 실질적인 청산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조선 총독 건물 철거했다. 김영삼 때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과거 청산 했었던 시기다. 아, 하나 외에는 군부 청산, 이거는 일제 잔재 청산이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위권과 중위권의 킬러문화 해설을 마치고요. 오늘 시험을 잘 보셨고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될 분들은 그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맨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한능검 앱과 최빈출 기출 문제들 잘 활용해갖고 본인 점수보다 높은 점수로 상향 등급을 시켜서 시험에 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해설 강의가 끝나는 대로 그본 해설 강의도 다시 찍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빈출 기출 문제하고 그 단판승부 스터디에 제시했었던 문제들 적중했던 사례는 제가 한능검 쇼츠를 한다. 유튜브 쇼츠로 찍어갖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좀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건 절대 잊지 마시고 공부의 방향을 잡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의 방향이 되게 산만하게 가고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100% 공부해갖고 50%만 건지는 공부를 한다면은 저는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70%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등급에 맞는 문제를 풀수 있게 해드린 역할을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빈출 문제 뽑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양을 가지고 공부하고 더 적은 시간을 들여갖고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그건 믿고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